미디 운하를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고성이 보인다. 카르카손 역사 도시, 카르카손 성이다. 원추형 지붕을 이고 있는 탑들이 중세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성 주변엔 해자가 둘러쳐져 있고 입구에는 이 성을 지키는 데 기지를 발휘했다는 가공의 인물 카르카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성문을 들어서니 또 다른 성벽이 나온다. 이중성벽이다. 역사의 물결에 따라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던 카르카손 성. 13세기 프랑스 왕의 영토가 되면서 이중성벽을 쌓았다고 한다. 안쪽 성에 있는 작은 벽돌들은 로마 시대의 흔적이란다. On voit une partie de la muraille d'origine ici avec les briques et les toutes petites pierres très sombres. Donc ça, ça a été construit au 3e siècle pendant les invasions barbares. Ça a été la seule défense de la ville de Carcassonne jusqu'au XIIIe siècle. Il y a eu de nombreuses invasions, mais ce sont les Français, les rois de France, qui ont décidé de donner un tout nouvel aspect à la ville parce qu'elle était la frontière avec l'Espagne. 성 안의 한 건물. 관광객들이 빙 둘러서 있는 이곳은 그 옛날 빗물을 받아서 저장했던 물탱크란다. 성의 남서쪽에는 생 나제르 성당이라고도 불리는 바실리카 성당이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 고딕 양식이 첨가된 이 성당은 내부 3면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명하다. 교리도 설명하고 성당 안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도 한다는 스테인드 글라스. 정말 아름답다. 카르카손 성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성, 콩탈성. 세 개의 성문을 통과해야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다. 콩탈성도 이중성벽이 만들어질 무렵에 건축됐다고 한다. 건물 안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전시해놨다. 돌로 만든 욕조와 맷돌이 눈길을 끈다. 콩탈성 성벽 위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망로와 망루를 연결하고 있다. 한 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한다는 카르카손. 오늘도 통로가 붐빈다. 망루에 올라서면 카르카손 시내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카르카손을 보지 않고는 죽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닌 것 같다.